경기도의 균형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26곳 중 24곳이 경기 남부 권역에 쏠리면서 이 북부 권역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경기도 전역에 남북 불균형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지난 12월 4일 문화와 관광 그리고 교육을 대표하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경기 북부 권역으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불균형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으로 경기 북부 권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불균형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균형 잡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균형 날씨 정보의 구영슬이었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가 경기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기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갈등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기북부 이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균형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이 개인이나 기업 수준을 넘어서 지역 수준으로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이번에 공공기관 세 곳의 북부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경기도. 균형 발전,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